자, 안녕하십니까. 드래키입니다. 자, 지금 7시 30분입니다. 예, 어제 시공원지 내리고 아침에 저기 식당 가서 밥먹기. 아, 오랜만에 아침밥 먹으니까 막 괜찮더라고요. 아침밥을 전혀 안 먹고 다녔는데, 오랜만에 이렇게 밥집 냄새가 확 나길래, 그 아침밥 그 있죠, 밥 냄새. 그게 확 나니까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식당이 아침에 6시인데도 밥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지금 그 앞에서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콜 보다가, 새벽 6시엔 짐이 잘 없어요. 예,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아침에 씻을 짐이라도 좀 나오면 나오는 것을 미리 잡아놓자 라는 생각으로 콜 계속 보고 있는데, 7시 한 20분 넘었는데도 아, 짐이 영 별로 이상하더라고요. 근데 저기 천안 쿠팡 가는 거, 천안 동남구 쿠팡 가는 짐이 탁 떴는데, 아, 이거 동남구, 하, 이건 아닌 것 같아. 근데 계속 7시 하차 상차인데, 그리고 9시 반 하차래요. 근데 차가 안 잡히니까 금액을 벅벅벅벅벅벅 올리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, 지금 가서 9시 반 하차니까 9시에 실어가지고 뭐 어디 가더라도 뭐 11시쯤 내리고 10시 반 이렇게 내리는 거면 마음 편하게 한 10시 반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1시간, 2시간 정도, 한 2시간 정도는 기다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잡았습니다. 대기비도 별도로 준다더라고요. 대기비 별도라 해서 아, 9시에 실어서 어디 11시 이상한 거 잡아가 11시에 갈 바에야 요거 싣고 가서 한 2시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가자 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. 예. 이제 상차지 한 2.3km 남았네요. 물건은 뭔지 모르겠어요.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Let's get it. 세탁 세제네. 3m 4km 12km 1, 2, 3, 4, 4, 5, 6, 7, 8, 10개 120 1, 2, 3, 4 480, 500kg. 10개면 딱 한 5톤 되겠네요, 5톤. 예. 계산해보니까 딱 5톤 나오네요. 저거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자, 여기 목전센터 안에 들어왔습니다. 예, 여기 지금 여기는 목전센터 아니고요. 차가 별로 없네요. 경비실에서 들어올 때 물었어요. 사람 참 많습니까? 아, 예약된 건 요즘에 빨리빨리 돼요. 이러더라고요. 예약된 거라서 빨리 하차가 된답니다. 67번 가서 바로 접수하세요. 라는. 목전은 제가 하차로 처음 안 보거든요. 뭐 다른 데는 근데 밀크런은 웬만하면 안 해요. 밀크런은. 예전에 얼마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, 밀크런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. 웬만하면. 그때 짐이 너무 없어서 한 거고. 밀크런은 뭐냐면, 시간이, 예약 시간이 못 맞췄거나, 아니면 예약 시간이 없거나, 아니면 예약 시간이 늦었거나, 그런 걸 보통 밀크런이라 하더라고요.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맞을 거야, 아마. 그런 밀크런은 쿠팡이 떴어요, 여기. 어플에. 밀크런이라고. 그런 거는, 일단 무조건 예약, 된 차들 먼저 하기 때문에 밀크런으로 오게 되면 하차가 많이 늦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약되어 있는 그런 시간 예약되어 있는 쿠팡집을 잡는 게 심신건강에 이롭겠죠. 하차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거 목촌 쿠팡은 다른 쿠팡은 안 그러던데. 이거 스티커를 붙이라네요. 스티커. 바코드 스티커. 다른 쿠팡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. 희한하네. 방금 전화 왔습니다. 사무실 와서 종이 받아서 하차하라고. 예. 한쪽 면 붙였고. 뭐 스티커 붙인 건 뭐 별 일이 아닙니다. 예. 큰 일이 아니라서 간단합니다. 일단 사무실 가서 종이 받고 몇 번으로 가라 하면 가서 또 나머지 스티커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 앞에 하차가 4차하고 있습니다. 예. 정확하게 9시 반에 하차가 될 것 같아요.
대기비고 뭐 간에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목청 급하요. 뭐 시간 맞춰 오니까 할만하네요. 자, 이제 9시 반이니까 저 지금 다음 질문 좀 봐야겠습니다. 자, 이따 시작할게요. 미친 길, 씨. 와, 일로. 와,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. 도라비겠다, 이거. 아, 빠지기 일부 주차이다. 아, 미치겠다, 씨. 오, 씨발. 아, 내가 이 짐을 왜 저었는지. 아유, 미치겠다, 미쳤어, 씨. 갈 수 있나, 이게? 아, 내비도 포기했는데 내비 꺼버린다. 와, 씨.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와, 지금 몇 바퀴째 뺑뺑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높이가 3m 제한돼가지고 지금 몇 바퀴째 뺑뺑이 돌다가 그냥 그냥 이 길 말고 없겠다 싶어 그냥 삐짓고 들어왔는데. 300m와 와, 여기 2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나갈 때도 문제인데 어디로 나가? 와, 여기는 하문차가 들어온 길이 아닌데. 아, 가서 좀 얘기 좀 해. 어디로 나가야 지형을 잡았는데. 아, 할 말이 없어, 할 말이 없어. 위에 길로 가니까 막다른 길이고, 그리고 내비가 안내하는 길은 농뜨는 길이고, 겨우 이제 저길 통과했는데, 와, 오랜만에 진땀 뺐네요. 와, 돌아버리겠다. 나갈 때 어디로 나가지?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. 예, 사장님, 여기 겨우 들어왔는데요. 예, 예. 효신이라는 건물이 보이고요. 바로 위에요. 효신 바로 위. 와, 여기 큰 차들 원래 들어왔습니까? 예, 다 들어왔었어요. 어디로 들어왔어요?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. 와, 나 지금 논두렁에 빠질 뻔하고 막 이래가 왔는데, 겨우겨우 왔는데. 아유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올라오세요. 지금 왔어요, 여기. 예. 나갈 땐 또 어디로 나가? 아, 돌아가겠다. 아, 원래 카고를, 여기는 윙바디를 안 부른답니다. 안 부르는데. 그래서 운송업체랑 막 싸우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. 나갈 때도 문제인데, 나갈 때도 여기 마을길로 나가야 되는데. 와, 걱정입니다. 여기 윗길은 좀 낫다고 하는데, 이 사장님 또 저길 모른대요. 저길을 절로는 안 다녀봐서. 옆에 돌다리로 다니기 때문에. 와, 골 때립니다. 이때가 오신 기사님들이 5대가 있는데 3명은 그냥 짜증내고 갔대요. 갔는데 일단 저는 웬만하면 잡으면 그냥 하거든요. 하는데, 아, 요 위에 길로 가면 마을길이라서 방금 들어온 길보다는 좀 좋다고 하는데 어떨지 불안한데. 씨. 돌아버리겠습니다. 여기도 영 마을길인데 일단 그나마 밑에보다는 여기가 낫다니까. 밑에는 와, 진짜 진땀 뺐습니다. 바지 똥 싼 줄 알았어요. 자, 아무튼 레스길 하겠습니다. 예, 군포로 레스길이. 다행히 짐은 실으네요. 아, 차 한번 밖에 한번 보십시오. 와,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완전 헤맬 뻔했습니다. 화물차 통행 가는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아, 그나마 괜찮은 길을 안내해 줬는데, 여기 또한 마을길입니다, 마을길. 아, 더워라, 씨. 한 것도 없는데, 아, 긴장하고 막 그랬더만 땀이 막 나네요. 아, 내비가 안내를 하다가 두 개 다 멈춰버려요, 아예. 길도 아닌 데로 막 가니까. 아, 미친다. 여기 화주분이 말씀하시기를,
카고차도 왔다가 몇 번 그냥 갔대요.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카고차도 왔다 그냥 갔다 하더라고요. 윙바디차는 그 바로 앞에 그게 뭐냐 굴다리 밑으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굴다리가 3m에 3m 그래가지고 우리 윙바디차 못 들어와요. 아 이제는 그런 게 안 나오겠죠. 예. 아, 아 뻥 뚫렸네 마. 어? Let's get it. 자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는데 아니, 담당자 전화하니까 안 내려오네요. 빨리 내려야지. 빨리 짐을 내릴 텐데. 자 아무튼 이따가 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 하나 더 할라 했는데 실바리 하나 더 할라 했는데 그냥 집에 가야겠습니다. 예. 부산 내려야 짐 잡고 내려야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지 내리고 네. 저는 부산 가는 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들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